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8강 2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매치에서는 지네어 펠커스가 4강을 확정 지었고요. 이제 네.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아쉽게 NLB로 합류한 CTU 그리고 LGIM 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누가 마지막 4강의 티켓을 거머쥐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인 게 CTU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가장 큰 다크호스로 부각이 되면서 또 뭐 챔스 징크스처럼 챔스 3위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태인데 LGIM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확 낮게 시작했다가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특히 라일락 선수에 대한 팬들의 설렘이 그게 달아있는 그런 네. 상태거든요. 그런 어떤 분위기 면에서도 양 팀은 분명히 대비되기 때문에 이제 재밌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 팀의 한번 엔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바로 8강의 마지막 경기죠. 네. CTU와 LGIM 이 팀입니다. 네, 데이터 중에는 이제 어제 있었던 경기가 일부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TU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어제 경기에서 패배한 경기도 있어요. 네. 탑라이너입니다. 요들요들의 전준환 선수 그리고 PL의 박재건 선수입니다. 네, 요들요들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탑라이너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탑솔러이고 또 PL 선수가 그런 스타일에는 정점이 있기도 해요. 네. 그런데 요들요들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필살기가 준비되어 있죠. 잭스라는 거. 그렇죠. 이 선수가 솔랭 챌린저 막 엄청난 순위권에 올라갈 때 제일 타격을 받았던 잭스가 오늘 나갈 수 있다는 게 네.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노네임드라는 선사명을 챔스에서 사용을 했었죠. 네. 네, 양팀 정글러입니다. 라쿤 황원준 선수 그리고 라일락 전호진 선수입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녹턴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좀 그 다시금 부각을 받는 상황에서 이 황원준 선수가 녹턴을 연속으로 피겠지만은 정말 좀 안 좋은 모습을 어제 챔스에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녹턴 트위치 조합에 대한 시너지에는 CTU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걸 오늘 IAM 상대로 다시 보여줄 것인가. 또 인생 챔프가 돼버린 이 라일락 선수의 리신을 과연 허용을 해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좀 재밌는 정글러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드라이너입니다. 미마 정우광 선수 그리고 크로 이서행 선수입니다. 네, 미마 선수 최근에 그라가스가 밴댐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리산드라를 플레이했지만 리산드라 플레이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 리산드라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라가스가 밴이 된다면은 미드라이너는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오리아나, 리산드라, 럭스 그리고 그라가스 정도가 되겠네요. 아리도 포함되고요. 네, 최근에 또 아리가 네. 워낙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리에 대한 기대치도 있습니다. 자, 팀의 원딜러들입니다. 릴리스 백승민 선수 그리고 네버다이백교 이승민 선수입니다. 팀은 4강에 실패를 하고 NLB로 오게 됐지만 릴리스 선수 사실은 가장 또 주목받는 신예 중에 하나였어요. 챔프 펜타킬의 주인공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데이터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16강에서 평균 킬 1위라는 아주 준수한 AD 캐리러스의 모습을 보여줬던 걸 감안을 한다면은 그런 어떤 챔스에서 검증받은 백승민과 이제 NLB를 통해서 기존의 아마추어 네임드에서 프로 선수로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승민과의 대결. 요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백규 선수의 어떤 캐리어 네. 확인을 했거든요. 네. 서포터입니다. 울프 이지한 선수 그리고 라샤 권민우 선수입니다. 네, 울프 선수는 항상 그 기대치만큼의 하나가 보여주고요. 실제로 팀 내에서도 어떤 멘탈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 뭐 불리해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의 멘탈 관리
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라샤 선수는 최근에 다시 경기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건 울프 선수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고 라샤 선수의 어떤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양팀의 양대 선수 정보 확인해봤고요. 디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마 정광 NLB 최초 3회 우승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NLB 3회 우승이라는 것 자체가 위에 어찌됐든 챔스가 있으니까는 뭐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거품 그렇죠. 게임 단속으로 일단은 네. 첫 번째 대회를 우승했고요. 그리고 썸머 시즌 MVP 화이트로 우승한 전력이 있습니다. NLB의 강자예요 사실상 미마 선수. 그렇죠. 지난 시즌 CTU로도 사실은 꽤 좋은 성적을 순수 아마추어 팀 치고는 네. 얻었었고요. 자 그리고 뭐 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라일라 전우지 선수가 네. 사실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바론 스틸 인생 스틸 네 그 이후에 또 이 리신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네.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가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양 팀의 원딜러들 아 정말 이거 이름도 똑같아요. 좀 굉장히 백승민 선수와 이승민 선수 네 일단은 뭐 챔스에서 펜타킬을 선보인 백승민 그리고 백규 선수는 뭐 지난 경기에서 네. 모든 경기에서 정말 하드캐리하는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 원딜 간의 싸움 오늘 관전 포인트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최고급 사양의 PC를 네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급 사양이에요. 네, 네. 세대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바로 8월 24일 토요일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가바이트 NLB 결승전이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직접 이번 시즌 NLB 우승자를 두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현장에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기가바이트에서 드리는 저희가 키보드와 마우스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는 NLB 많이 시청 또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 마지막 경기죠. LGI 미팅과 CTU의 첫 번째 경기 픽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I 미팅 같은 경우에는 벌점 1점이 네 누적되어서 네 지난 경기에 누적된 벌점이 오늘 경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벌점 1점 뱅카드 하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양 팀 다 서로 원딜 견제를 좀 할 것 같아요. 엘리스와 그라가스 역시 그라가스는 지금 뱅카드 하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뱅카드 두 개 중에 하나를 또 그라가스에 사용해야 하는 네 좀 확실한 카드죠. 오리아나 그리고 네. 리신 자체벤 이런 자크벤을 해주는 게 일단 뭐 라일락 선수 하면 리신도 리신이지만 또 자르반을 네, 아, 잘 사용하기 때문에 라일락 선수 자르반 사네요. 자르반을 먼저 벤 자크쉔 둘 중 스래쉬부터 가져옵니다. 바텀이 오늘 핫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쉔, 녹턴, 트위치 이런 식의 운영이 CTU가 가능해져서 기존의 어떤 CTU 좋아하는 녹턴, 트위치 어제 챔스에서는 실패였지만은 그걸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쉔, 자크 둘 중 하나 가져야 될 타이밍인데 쉔 네. 가져가고요. 쉔이냐 자크냐를 고민하던 타이밍이었거든요. 이거는 또 쉔, 자크에게 라인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베인을 트위치 대신 이거 약간 뺏어오는 느낌이 나죠. 쉔 베인 백교에게 베인을 주면 안 된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픽을 가져옵니다. 정글러 평균 어시스트가 라쿤 선수 어제 좀 안 좋았던 걸 비해 봤을 때도 훌륭한 성적 거뒀었거든요. 어제 좀 삐끗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라쿤 선수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았어요. 네. 지금 뭐 앞뒤로 있는 선수들이 네. 벤기 배성훈 선수 그리고 마치 조재걸 선수 그렇죠. 이것만 봐도 지금 이 라쿤 선수의 활약이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네.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호준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안 좋았던 데이터 지금 NLB에서 완전 리셋 시키고 있고요. 네. 자크를 안 가져가 케넨을 가져가는데 글쎄요. 케넨이 지금 라인전에서 쉔궁을 끊기도 좀 애매하고 베인마크하기도 좀 쉽지 않거든요. 일단 트위치 바텀라인 완성시키고요. 네.
걔네는 좀 불안한 카드가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정경기 앞선 경기죠. 아 그레이브즈. 야 그리고 그레이브즈 일단 트위치, 트위치. 앞선 경기에서 물론 캐넨이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네. 경기에서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는 라쿤 선수가 아 그러니까 라쿤 선수 픽 차례에 트위치 대신에 베인을 픽했던 건 또 그 자크에 대해서 트위치는 거의 무방비라고 봐야 되나 베인을 어찌됐든 그나마 자크에게 견딜 수 있는 챔프 중 하나다 보니까는 캐넨 픽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크를 좀 일부러 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쉔이든 자크가 대체 둘 중 하나를 너희 정글로 가버려. 그래서 이거는 좀 CTO 입장에서도 굳이 그렇게 픽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픽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캐넨이 나온 상황에서 자크를 또 가져왔어요. 샌과 자크가 근데 지금 람머스 픽이 별로 좋지가 네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탱키하기 때문에 람머스가 갱으로 뭐 해볼만한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네. 이블린도 이블린이 전 경기 때 마지막에 때 보여준 이블린이 좋지가 못했거든요. 상 특정 타이밍 지나가면은 쉔자크 같이 있는 상대한테 이블린이 뭘 하기는 좀 힘들죠. 제드 아리가 아니라 제드 그리고 너는 아리 하려면 해봐 약간 이런 네. 느낌이죠. 이거 만약에 제드가 믿으면은 미드자크도 해볼만 하거든요. 자 CTU의 선택 자크가 힘 빠진 거 걱정을 하면은 자크를 굳이 정글로 안 돌려도 그렇죠. 자 정글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가운데 쉔과 네. 자크 중에 비싼데라 이런 거의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이런 정글을 누가 가느냐 정도 차이가 되겠죠. 그렇죠. 쉔이냐 자크냐 정도의 차이. 네. 뭐 둘 중 하나 고르라면 그래도 자크 정글이 보통은 무난하죠. 그렇죠. 그리고 라일락 선수 이블린을 가져갑니다. 이블린이 활약하기 쉬운 조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딱 봐도 지금 쉔 궁극기로 살릴 수도 있고 리산드라가 또 한번 묶어줄 수도 있고요. 본인에게 생존공을 쓸 수도 있고 라인전 구도만 잘 넘어간다면 하지만 분명히 자크 정글에 함정은 있어요. 네, 네. 초반에 정말 약하다는 거. 제드픽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는 쉔자크 리산드라가 앞으로 이제 치고 들어올 때 결국에는 프리해지는 베인을 마크해줄 챔프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치고 들어오는 식의 한타를 하기에는 제드는 적합한 챔프다 보니까 네. 또 정글이 이블린이다 보니까는 아리보다는 제드로 AD 압박을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이라 서포트에게도 제드가 괜찮은 편이죠. 그쵸? 자 일단 양 팀의 픽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제드부터 문특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제드 방관 12 올리피에 6.8 특성은 21구입니다. 특이한 점 없어요. 자 미마 선수의 주 챔프가 됐죠 이제는. 네 리산드라. 리산드라 마관의 주문력 약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 챔프이 된 것 같아요. 그라가사 자꾸 밴드다 보니까 그렇죠. 21.09입니다. 어쨌든 찾아낸 새 친구인인 만큼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픽만 놓고 봐도 뭐 제대에게 괜찮은 편이니까요. 자, PLL 선수의 캐넨입니다. 생급 4%의 쌍관문 21.09입니다. 쌍관 21이죠. 네. 아, 하나만 줬네요. 좀 특이하게 주네요. 네 방관도 다 안 주고 네, 방관 하나? 주문력 증가도 하나. 그리고 쉔이죠. 네 데미지 노네임드 방어력 17 공속 12%에 체력 회복까지 많이 섞었네요. 체력 리젠과 방어력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러고 돈 한 방패 가면은 체젠이 한 5초당 30 정도가 거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921 조살제까지 찍어준 모습. 캐넨 상대로 버티기에 최적화된 룬을 이거는 뭐 누네임드 선수가 찾았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백규 선수의 트위치입니다. 요즘에 최고의 살인조차는 말이 어울릴 만큼 전파세 아들 백규가 간다.
자, 세금 4%. 원딜들은 뭐 네. 딱히 방송 적응했네요. 29. 리리스와 백교의 화려한 원딜의 싸움, 이게 사실 백미일 겁니다. 그렇죠. 저 만화 회복 들어있고요. 네. 21입니다. 원딜은 뭐 역시. 자, 전우진 선수의 정글. 쿨감. 쿨감의 고정 중력과 고정 데미지. 특성 21분.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쏟은 세팅이네요. 자크 정글입니다. 마관의 재사용 데이지는 감성. 오, 쿨감을 다 네. 넣었죠? 파란색에. 네, 그리고 마조를 막론에 박는.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독특한 세팅입니다. 특성은 921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룬과 특성 확인해봤습니다. 8강의 마지막 경기예요. CTU와 LGIM 이 팀. 여기서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은 4강에서 지네오 펠콘스와 맞붙게 됩니다. 과연 누가 4강의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게 될지. LGIM 이 팀 그리고 CTU의 준비된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8강 2일차 준비된 마지막 매치입니다. CTU와 LGIM 이 팀의 첫 번째 경기예요. 핵심은 과연 CTU 선수들이 어제 패배를 극복을 하고 정말 맑은 정신으로 게임을 하느냐 정도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영약 스타트입니다. 그 어제 패배가 좀 뼈 아프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리산드라는 도란 링시자. 최근에 제드는 도란 방패 시자가 많이 하는데 리산드라가 이제 평타 견제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니언 끼고 큐 견제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네. 도란 방패율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빠르게 상대 진영 쪽으로 이동하는. 봤어요 이블린. 체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쪽은 이블린을 볼 수 없어요. 싸움 자체는 이건 CTU 쪽이 좀 해볼만 하죠. 자, 서로 와딩 만족스럽게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비슷한 위치죠, 서로. 네. 서로 뭐 수합이면 수합, 시작 위치 다 파악할 수 있는 와딩 됐죠. 두 발을 찍고 자연속까지 묶었어요? 꽤 아파요. 일단 쉔을 안 죽고요. 사형 선고로 일단은 쉔을 한번 끊어준 모습. 선도발이에요. 근데 이거 시간 타이밍이 네. 근데 선도발이 일레켄과의 딜리와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히트시킬 경우에 오히려 그걸로 압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요새는 좀. 쉔도 집에 돌아갔다 와야 해요. 네. 이게 언제 나왔냐면 에일리언웨어 경기 때 선인 선수가 그 탑쉐노 1레벨 도발을 찍은 다음에 딜교환을 하니까 캐넨이 완전 말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라인 수합. 쉐니 바텀 가죠. 네. 리블린 트위치 리쉬. 트위치 리쉬 때는 항상 스틸 가능성. 데미지. 네. 아군 스틸이요. 심지어 트위치들이 노하우들이 있더라고요. 다섯 대 때리고 가면 딱 먹기 좋다. 이렇게! 아니! 말이 씨가 되나요 지금? 스틸했어요.
아니 지금 자체 스틸. 아 라일락 선수 사실 이거는 그것을 확인했어요. 이게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라인 수압이죠. 만라인 전이야 사실은 힘이 실릴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수압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상대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저거는 원딜 한 실수가 아니고 100% 정글러 실수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트위치가 네 트위치는 당연히 할 일 한 거고. 자 근데 이건 좋아요. 어 근데? 이건 좋죠. 자 이거 제가 좀 빼놓고 오! 이긴다는 생각이었네. 라쿤 선수 라쿤 선수 들어갔어요. 아 사연 선수 안 맞았습니다. 와 이거 저 이블린이 만약에 레드를 먹고 온 이블린이었다면 네 아 근데 그 와중에 패기는 엄청나네요. 야 이거 진짜 총발사로 그냥 네 도망을 한 가고 와 일단 라냐 선수 지금 위기입니다. 이건 이긴다고 판단한 거죠. 레드도 없고 왜냐면 와드 통해서 블루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라쿤 선수가 아 자신이 있죠. 자 하지만 자크도 네 꼬였습니다. 네 자크는 꼬였죠. 결과적으로 이블린은 어쨌든 본인 저 버프라도 먹으면 레벨이라도 높아지는데 레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네. 자크는 지금 버프가 없기 때문에 레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있죠. 어 자크 퍼즈 자크 퍼즈였죠. 그건 있습니다. 자크가 초반에 약한 점을 네 이블린의 레드가 빠지면서 약간 좀 이블린이 초반에 힘이 빠지다 보니까 서로 크는 구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자크가 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일단 초반에 뭐 다이나믹한 장면 없었습니다만은 이블린이 네. 레드를 먹다가 네, 저 정도면 충분히 다이나믹한 장면이죠. 그것도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뭐 라일락 선수가 네, 뭐 맞붙는 네. 이런 장면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린 거고 새로운 신입 선수가 레드를 뺏어 먹는 네, 트위치가 아, 일단 하시네요. 네, 트위치가 일단 레드를 가져가면서 좀 꼬일 네. 수 있었던 이블린 네. 정글이 상대방 버프를 뺏어 먹으면서 어느 정도 복구한 모습. 반면에 자크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네. 조금 힘들어진 상황을 맞이하는 네. 네. 그런 구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쓰레쉬 트위치 대 베인자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레드 먹고 만라인전 했으면 거기서 스노볼 굴릴 가능성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네, 꽤 크죠. 예, 라인 수합이었기 때문에 트위치가 타워를 밀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점 패시브 독 때문에 타워 그로가 자꾸 끌린다는 점에 레드가 한 수를 더 뜨는 그런 네. 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티 빨리빨리 들어가죠. 네. 어, 현재 그 CTU 쪽에서 그 음성 채팅 문제가 있어서 네. 심판이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그걸 조정을 위한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네. 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블린이 상대 블루를 먹으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했지만 어 라인 수압 때문에 어쨌든 CTU의 보듀오가 탑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서포터 대동해서 자크